자, 지수 로그, 아니, 지수 그래프 형태가 되네요. 이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Y는 EX, Y는 마이너스 EX 더하기 A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자. 그 다음 교점을 C라고 하자. 자, AB랑 C. 여기 0 대입해 보면, 여기는 0,1. 그 다음에 여기 0 대입하면, 여기는 0,A-1. 그 다음, 교점은 뭐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교점 찾아봅시다. 여기 하면 찾아질라나? EX는 마이너스 EX 더하기 A. 자, 넘기면 2 곱하기 EX나 2의 X 더하기 1이면 같을 테니까요. A. 그러면 X 더하기 1은 로그 2의 A가 되고, 1을 넘겨보면 X 좌표는 알수 있네요. 로그 2의 A 마이너스 1이다. 그런데 Y 좌표 구하려면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걸 합쳐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합쳐서 적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y좌표는 2에다가 로그 2의 2분의 a. 그래서 얘가 내려오고 자리 바꾸면 2분의 a가 되겠다. 그럼 c점의 좌표가 로그의 2의 2분의 a, 2분의 a다. 자, 표현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뭡니까? FA랑 GA인데, FA는 AC의 기울기라고 하네. FA 표현해 봅시다. 시에서 A를 뺄까요? 여기서 X는 상관없고, 로그 2의 2분의 A에서 0을 빼는 거고, Y는 2분의 A에서 1을 빼는 거고, 그 다음에 GA는 BC의 기울기다. 이것도 C에서 B 빼봅시다. 그럼 X좌표의 차이는 똑같고요. 와이는 2분의 A에서 A-1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인데 분자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A 이런 정도. 자, 그러면 FA에서 GA를 빼면 분모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적어주고, 자, 2분의 A-1에서 1-2분의 A. 그러면 2분의 A가 두 개니까 A 변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뭐이 정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식 자체는 그렇게 뭐 복잡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자, 마지막 답으로 가볼게요. 리미트 A가 2 플러스로 갈때 A-2에 로그에 2가 어디 갔나 적어줘야 되겠죠. 로그에 2의 2분의 2다. 자, 바로 극한은 잘안 보일 테니까 이 부분에서 A-2를 XT
x 앞이다 x 변수 써도 되니까 x. 자, 그렇다면 이 식이 x가 0으로 갈 때 0 플러스 할까요? 자, 분자는 x인데 분모가 조금 로그 2에 2분의 x 더하기 2 더하기 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다면 리미트 x의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아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 분자 있는 x가 극한 형태 만들어주기 위해서 본문수로 부응해서 돌아서 내려오면 되겠죠. 그렇다면 뭐 로그의 극한 헷갈릴 친구 있나요? 얘를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바꾸어서 아예 적어버리든가 x를 밑으로 그러니까 ln 1 더하기 2분의 x 요거 처리하고 x 내립시다. 일단 여기에다 x 적어놓고 헷갈리면 로그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라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극한으로 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내려올 텐데 ln 2는 밑에 있어도 되고 뭐 본문수로 위로 올려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러면 뭐 올려서 한번 적어 볼까요? 그래서 ln 2는 위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ln 1 더하기 2분의 얘에 대해서 x다. 자 이거 원칙은 이게 올라가고 올라가는 건데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개수만 봐도 답이 요 부분에서는 2분의 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최종적으로 뭐 서술형 대비 개념으로 적어봅시다. 리미트 이 분모 x가 x분의 1이 되어서 여기로 올라가면 ln에 1 더하기 2분의 1의 x에서 요 바깥에 뭐라고 x분의 1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요거 극한 2가 되기 위해서는 요 부분을 2로 만들어 주려 그러면 아 여기 중괄호 여기 치면 안 되는데 여기에 역수 x분의 2가 필요하죠. 잠깐 2분의 x니까 x분의 2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여기 2분의 1이 될 테고요. 그래서 ln 로그 성질에 의해서 2분의 1이 앞으로 내려오고 자리가 없다. 2분의 1이 앞으로 내려오고 ln에 1 더하기 2분의 x에 x분의 2다. 이런 형태로 적어주면 되긴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는 1로 가고 여기 본분수 분모에 2가 있으니까 올라가서 뭐가 되겠다? 2에 ln 2가 되겠다. 길게 적었지만 실전에서는 이 부분하고 봤을 때 여기 개수 1이랑 여기 개수 2분의 1이랑 해서 바로 뭐라고 2분의 1로 적어준다라는 형태로 가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본분수로 올라가게 되면 뭐가 되겠다? 2 ln 2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답은 2 ln 2가 되겠다.